학생들 간의 말다툼이나 오해가 있을 때 이 네이버가 굉장한 회사예요. 이 글꼴을 이런 식으로 또 최근에 나왔네. 예쁘잖아요. 그죠? 대단한 회사예요. 아주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기술로 봤을 때 오해가 있을 때 어떻게 서로 오해를 품을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끌어야 하는지. 자, 이 화해는요, 회복적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어렵죠? 저는 이걸 반사놀이라고 합니다. 둘이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어느 대화 중에 오해의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꼬였는지를 다시 풀어주면 끝이에요. 그 상담 선생님이 사실 그게 힘든 거지. 그는 뭐 악연이라는 게 잠시 후다닥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어떤 애들은 유치원부터 묵은 악연들이 있어. 그러면 그 자전거 하나를 풀어주는데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지쳐. 그래서 상담도 중간에 쉬어야 돼. 나 40분 하고 20분 쉬자고 그래서 지금은 상담 선생님도 다 수업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죠? 네.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요. 자, 여기 지금 자, 다리를 네, 교실 안에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씩씩대는 거야. 벌써 툭 한 대 쳤어.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그럴 때 그냥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뭐라 하냐, 나와 이 시끄라 서로 악수해! 마지 못해 악수하고 나가서 싸워. 그게 화해가 아니죠. 이제 선생님께서 회복적 서클은 백문이 불여이죠. 이런 상황 반드시 오거든요. 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데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넘어질 뻔했어. 다가 나서 순간적으로 너가 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계속 듣고 추임새만 그랬어? 그랬어? 네. 가만히 있어. 아까 그때 넘어질까봐 어느 정도로 넘어질 보여주냐 한번. 그대로 일어나서 지금 애들 수업 장면입니다. 수업하고 있는 중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애들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다른 애들은 발심을 입힌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뻔했어?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아까 제가 밀고 나서 좀 미안해서. 어딜 때렸어? 뒤통수를? 이건 몰래카메라처럼 녹음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살아나가면서 피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얼굴은 어떻게 때렸어? 미안해, 알았어요. 여기서 삐진 느낌. 괜찮냐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네가 밀었어? 어깨로 쳤어? 어느 정도 쳤는지? 세게 쳤어? 그러니까 주먹은 아니었지만 뭐랄까? 어깨빵. 그렇게 어깨로 쳤을 때 주먹이 아니어서 좋아지면 어떤 느낌 나왔을까? 자, 이제 느낌. 그래서 어깨로 맞았을 때. 계속 릴레이 하죠? 제 의견 얘기하자. 아, 얘는 그랬다는데 너는 그때 어땠어? 아, 너는 그랬니? 이것들은 어땠어? 그래서 저는 회복적 서클을 무슨 놀이라고 한다? 반사 놀이라고 한다. 아주 쉬운 기술이다. 너희들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면 선생님이 폭대에 의해 회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진짜 화해의 시간이죠. 그러면서 덫을 딱 놓습니다. 화해하기 싫으면 바로 폭대에 넘기겠다. 웃으면서 흘리는